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재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엄마와 제가 전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도 대한민국의 그런 깔끔한 그런 위생 관리를 보고 정말 다 감탄을 하더라고요. 저랑 엄마도 북한, 중국 여러 나라를 걸쳐서 대한민국에 현재 지금 살고 있지만 너무나도 이게 깔끔한 이런 문화 속에 저희도 적응돼 가지고 좀만 더러워도 막 거기에 불편하더라고요. 대한민국 참 깔끔하죠? 엄마는 요즘 어디 다녀오면, 물론 코로나 때문에도 이게 더 그렇게 시처에 손을 깔끔하게 그 위생 관리를 잘해야 되지만, 요즘 그게 있으니 익숙돼서 어디 다녀오건, 잠깐 어디 뭐 만지든 해도, 만지든 뭐 어떻게 하든, 무조건 화장실에 직행하더라고. 이게 몸에 배해가지고, 손을 씻고. 우리 국민이 다된 거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우리 국민이 다 됐지만, 위생 관리도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이 다 됐다는 거지. 항상 화장실에 가서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어야 마음이 놓이는 거야. 그리고 뭐 음식을 제 먹어도, 아, 손안 씻으면 아무리 배가 지금 뒷가슴까지 붙어도, 배고파 죽을 지경이 돼도 화장실을 먼저 직행하는, 정말 적응해가지고 깨끗하게 살고 있더라고. 이런 걸 얘기할 때 보면 또 아주 그 더러운 북한으로 또 옮겨가야 되겠지? 북한 and 중국. 네, 맞아요. 이게 북한에서는, 아, 정말 정말 너무 생각하니까 더럽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근데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럴 수밖에 없죠. 배고픈데 뭐 깨끗한 게 뭐가, 어떻게 깨끗할 수가 있겠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지금 배고파 죽게 된 사람이 뭐 언제 손을 씻고 먹는다, 그거는 뭐 생각도 못 하고. 농장원들 같은 경우는 그 빈속간에 가서 이게 퇴비를 꾸면서도 얼굴에 툭툭 터져나. 튀고 막 튀면서도 그 12시 딱 되면 도시락, 벤또라지 북한에서는 그 일본 말을 쓰지 않겠습니다. 도시락을 먹을 때도 그 말이 아니죠. 뭐 풀을 가래라 버물버물 해오는 사람. 강냉이 조금 밥. 사는 사람은 그래도 강냉이 밥이라도 도시락이라 이렇게 수평으로 채워오는 사람 있고 절반을 대충 이렇게 사오는 사람이 있어. 왜냐면 엄마도 그랬어. 할머니가 도시락을 사주면 할머니가 일을 한다고 도시락을 꾹꾹 눌러 담으셔. 그러면 집사람이, 집에 있는 사람들 정신밥이 없어. 맞아, 맞아. 할머니가 당연히 자기 정신밥 두실 못까지 엄마한테 싸주는 거야. 그러면 엄마는 할머니 몰래 도시락을 풀어서 절반 훅 갈라내고 가지고 일하러 가곤 했어. 그럼 할머니가 저녁에 오면, 일하는데 일하는 사람 많이 먹어야지. 집에 있는 사람은 일 없다. 굶어도 일 없다. 그게 말이냐? 사람은 일을 하면 빨리 소화되고 더 많이 먹어야 되는 건 맞지만 집에 있는 사람은 배가 안 고프냐고. 근데 문제는 퇴비를 꾸다가도 손도 안 씻고 그걸로 그래서 반찬도 집어먹고 숟갈로 퍼먹고 아니면 옥수수라면 호박도 혹시 그 삶아 먹을 때는 그 손으로 뜯어 아, 먹어도 근데,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는 거야. 더럽다는 또, 생각을. 배가, 여기에서 그렇게 하면 배가 아프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바로 실려가야 절대 되는데, 절대 별일 없어. 정말 이게, 별일 없어. 정말 이게, 뭐, 인체 신비함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뭐, 사람이 환경에 적응한다 말을 흔히 하잖아요? 진짜 여러분, 신기한 게, 정말 멀쩡합니다. 어디 아픈 데도 없고, 너무 멀쩡해가지고, 정말 놀랍다니까요? 대신 그런 건 있어. 왜냐면 오총성이 있잖아. 그 친구 왔을 때 회충이 기가 막히게 나왔대. 맞아, 맞아. 그러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거야. 우리나라는 보면 깨끗하니까 나는 회충이란 소리 들어본 것 같지 않다. 그치?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회충이 있겠지만 북한은 누가 죽었대. 죽었는데 병원에 가니까 그 회충 있잖아. 엄청나게 이게 뒤엉켜서 꽉 막혀서 벨이 터져 죽었다는 거야. 벨이 막혀. 그런 얘기를 엄마가 너무 많이 들었어. 그만큼 북한은 위생 관리가 열악하고 모이나다 이게 엉망이다 보니까 세상에 해충 때문에 사람이 죽다니. 해충이 완전 덩어리가 돼가지고 이게 속에서 있다 보니까 사람이 죽은 거야. 왜냐면 영양분 다 빨아먹고 하다 보니까 그 원인이 해충 때문에 죽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위생 관리, 배추도 보면 뒤에 그 벌거지든가. 북한은 지금 보면 유기농이야. 우리 텃밭에서 키운 게 여기서는 지금 유기농이 엄청 비싸잖아. 근데 북한에서는 그 유기농 걸 모르고 잘 씻지를 않고 먹었어. 우리 지금 이 한국은 보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씻으세요. 식초물에 30도 담갔다가 씻으세요. 얼마나 그 씻는 위생 관리에 대해서 많이 TV에서도 얘기를 그렇지, 해주고 그렇지. 사람들이 인식에도 깨끗이 씻어 먹어야 된다. 인식이 항상 그런 게 몸에 배다 보니까 그렇게 생활하고 있잖아. 여러분, 북한은 아닙니다. 밭에서 배고프면 그 배추도, 우리 북한 농사는 퇴비를 줍니다. 인분과 짐승들이 그 배설물로 농사를 짓는단 말이에요. 왜냐면 비료가 충족이 못 돼서 그걸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벌거지들이 많이 났는데 그것도 상관없어. 배고프면 배추도 뚝뚝하다 그냥 후후 털어서 입에다 와삭와삭 씹어먹고 이러다 보니까 위생관리가 엉망인 거죠. 그렇게 살던 저희가 한국에 오니까 엄마가 완전 깔끔녀가 됐어. 완전 깨끗한 여자야. 세상에 이렇게
어디 다녀오면 무조건 화장실 지켜. 근데 조면 안 되더라고. 조면 손씻는 걸 못 하겠더라고. 왜 시끄럽고, 좀 성가시고. 귀찮은 거지. 어, 그냥, 뭐, 뭐랄까. 근데, 어느 날부터 점점. 근데 지금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완전히 엄마 완벽한 깔끔녀가 됐어. 아들은 설마 맨물이 흐르륵 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보세요. 솔직히 까보세요, 한번. 아, 저도 그래도 가끔 빌려 써주죠. 깔끔남이 돼야 돼. 왜냐면 자기를 위해서, 왜냐면 네가 어지럽고,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내가 만졌던 걸 다른 사람이 만지면, 다 그게 전파가 되는 거잖아. 오늘부터 더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래,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우리가 이 코로나를 이기려면, 정말 깔끔녀, 깔끔남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고 싶어. 알겠습니다. 정말 근데,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요. 북한에서 아까 엄마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되게 위생이라고는 정말 더럽잖아요. 찾아볼 수 없고 정말 엉망이거든요. 그런 속에서 살다가 뭐 해충이기도 하셨는데 해충이 정말 뭐 요만한 것도 아니고요. 진짜 화장실 가면 이만한 것들이 겨울에 얼어 죽지 않아요? 볼 수가 있거든요. 정말 충격적이에요. 정말 충격적인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랑 엄마가 뭐 탈북을 해서 중국에 오면 정말 깔끔하게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었죠. 그 당시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근데 중국에 왔었는데 중국에서 엄마랑 제가 살면서 중국 땅덩어리가 엄청 크니까 저희가 뭐 다 살아본 건 아니지만 저랑 엄마가 살던 마을은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 시골이었으니까. 북한보다 더 더러운 것 같아요. 아, 당연하죠. 아니 그래서 아 이거 뭐지 어떻게 북한보다 더 더러울 수 있지? 지금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북한은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없는 거고 중국은 먹을 건 불안하잖아. 배부르게 먹는 거 외에는 먹는 건 풀린 데란 말이야. 근데 위생적으로는 뭐 더 안 좋으면 안 좋았지 절대 뭐 낫다고 얘기할 수 없더라고요.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제가 엄마랑 같이 중국에 살 때 같은 방에서 계시던 네 같이 계시던 어떤 뭐 어르신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제가 중국말로 물어봤어요. 예예이가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그 평생 살면서 양치 몇 번 해보셨냐고 너무 좀 약간 그분이 위생을 안 지키셔갖고 여쭤봤어요. 한 번도 안 해도요? 자기는 양치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과일 한 입 먹으면 자동 양치가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야 이거는 정말 북한을 뛰어넘는구나. 그래서 야 참 대단하다 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죠. 그때 엄마가 한마디 벌써자면 그분이 얼마나 어지러우셨냐면 정말 저희한테는 고마운 분인데 그 뒷담화가 아니고 그분들이 그 문화죠. 그러니까 한족 분인데 식사를 하시잖아요. 그분이 식사를 하시면 밥그릇을 씻는 법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먹고 그대로 밥상에 놓고 그러면 먹고. 그게 굳잖아요. 먼지가 안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시커먼지든 때 그분이 또 손을 잘 씻지 않고 담배를 피던 손을 그대로 만지면 누런누런 이런 때가 묻고 니코틴도 묻고 농촌이다 보니까 파리가 왁 매달려 파리들도 엄청난 대비를 만들겠죠. 거기다가 또 밥을 퍼 담습니다. 그리고 또 드시고 하면 저는 그때 그거 보고 이게 막 토가 올라오고 그래서 이건 아니지 않냐. 쟤 깨끗이 씻어놔. 씻어놓으면 씻어놓은 뒤 끝에 없어요. 며칠 안 가? 며칠 안 가면 또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근데 쉽게는 못해요. 괜찮다. 이롭다. 괜찮다. 그냥 그렇게 평생을 살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씻어드리는 걸 아주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귀찮아요. 예, 그래서, 아, 정말 신기하다.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왔을 때 이렇게 대한민국 깨끗하다는 걸 세계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엄마가 처음에 중국에 왔을 때도 대한민국에 가면 서울에 가면 흰 양말을 온화를 신어도 세탁이 유지된다 할 때 엄마는 그때 환상했어. 과연 서울은 어떤 곳일까? 중국은 그때 보면 그 엄마가 그 연변에 있을 때 보면 물론 그 아파트 집들이 있지만 해도 그 음식물 쓰레기가 완전 광처럼 눌려 있어. 그리고 막 파리들이 매달리고 냄새가 몇백 메다 밖에서부터 그 음식 썩는 냄새가 나고 제때제때 그걸 처리를 안 하더라고. 그리고 보면 그냥 춤을 봤잖아. 한족분들이 왁패 이런 것만 봤다 보니까 그 정말 서울이란 것은 너무 환상적으로 정말 가보고 싶다. 예, 가보고 싶다. 어떤 곳일까? 흰 양말 신고 어떻게 저렇게 깨끗하게 될까? 정말 꿈에도 가보고 싶은 이런 서울이었어요. 그때 중국에서 한국에 오기 전에 그 둘은 중국분들이 일가 다녀와서 하는 말이야. 정말 한국이 깨끗하다는 말을 엄마 수없이 들었어, 그때. 근데 저희가 직접 왔을 때 보니까 정말 깨끗하다는 걸 100% 몸으로 실감했고, 그리고 위생관리 철저하고, 식당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보면 딱 지금 뭐 버스든 어디 가든 소독제가 곳곳에 걸려있어. 그러니까 찝찝하면 소독 발라가지고 이렇게 다 손을 세척하고, 그리고 이렇게 밥상에도 보면 다 모이 돼 있고, 숟갈도 어제 보니까, 엄마가 보니까, 그 개인적으로 너무 좋더라고. 숟갈 젓가락을 종이 딱 포장해서 딱 이렇게 만들으니까, 너무 이게
그런 게 있잖아. 혹시 숟가락 아무리 씻었대도 좀 이렇게 좀 그런 사람들은 이게 혹시 잘 씻었을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이거 드시는 이게 숟가락인데 이게 소독했을까? 좀 게으름지간 게 없지 않아 있단 말이야. 근데 어머 어저께 친구 같이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숟가락하고 젓갈이 딱 포장돼서 나오더라고. 우와 완벽한 거야. 뭐 나는 너무 좋다. 그러니까 음식 먹을 때도 전혀 이게 그런 게 없이 거부감이 없이 숟가락 이전에는 먹어도 솔직히 엄마가 뭐 깨끗해서가 아니라 조금 불편해서 이렇게 입에 넣으면서도 괜히 조금 불편하다? 막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제는 또 그렇게도 돼 있는 식당이 있더라. 그래서 아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이 시기에 맞춰서 잘 이게 돼가고 있구나. 너무 깨끗하다. 이런 데서 많이 감탄하면서 내 생각돼. 그리고 북한은 또 그런 게 있다 아들. 여러분 북한은요 엄마들이 애가 코 올리잖아요. 손을 대요. 풀어! 풀어! 하면 흥! 하면 확 풀면 탁 들어대지고 자기 바지를 쭉 닦습니다. 이렇게 흙 닦으면 그것도 한두 번인데 결국은 엄마들이 바지 옆구리가 그저 그 코에 너무 닦아서 그래서 반질반질반질반들해요. 그 시처입을 새가 없어요. 맨날 사내가 풀 뜯어야 되고 이삭주의 다녀야 되고 하는데 언제 깨끗이 시처 있겠습니까? 그리고 물을 길어먹다 보면 빨래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웬만하지 않으면 그저 그 바지를 뭐 몇 달 동안 몇 개월 동안 그냥 입는 거죠. 덜어서 입죠. 씻는다는 게 없습니다. 뭐 샤워도 뭐 한 달에 한 번씩 할까 말까 해도 뭐 엄마 같은 경우는 물도 넣고 수건을 짜서 닦는 게 샤워였어. 저는 두 달 동안 안 하는데. 물이 없으니까 기름 먹어야 되니까 그런 상 아마 뭐 나이 드신 분들은 이 채널 보시면 이해를 충분히 하실 것 같고요. 젊은 친구들은 모를 네. 거예요. 뭔 말 하냐고 이러죠. 할머니도 그랬잖아. 네 코플렉이니까 정혜가 코프럼 할머니 때려 손이랑 확 풀어. 그러면 찍 닦아서 할머니 탁 덜어댄지고는 바지를 찔 문제고. 그만하시죠. 아이, 막. 그리고 그걸로 또 할머니가 이렇게 밥을 퍼가지고는 또 할머니 이불로 밥을 후 불어서 푹 한 벌 빨아서 입에다 넣어주고 그때는 그게 너무 평범하게 보였는데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어른이 입에다 넣었다가 애 입에다 넣는다는 게 지금 생각만 해도 야 정말 그때 지금이었으면 절대 안 된다고 난리가 났지. 근데 그렇게 먹였 정말 우리가 그렇게 애를 키웠구나 하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근데 뭐 보시다시피 아주 건강하게 잘 컸어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자라서 고마운데 아, 엄마는 왜 그리 생각이 새록새록 나지? 엄마도 그랬다. 아들, 정혜이 커프로 퐁! 하면 탁 털어서, 그 앞에 보면 이렇게 널판자를 기둥에다 찍 발라놓지 않으면 기둥에도 발랐는데 채 안 나갔어. 그러면 또 바지를 쓱 닦고, 아니면 손바닥을 쓱 비비고 씻지도 않아요. 그걸로 또 뭐 밥을 퍼가지고 밥 먹이고. 아, 이거 뭐 더러운 뭐 챔피언십인가요? 그만하겠습니다. 아, 참,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옛날 생각들이 너무 이게 새록새록 기억이 나서 참 뭐. 웃기기도 하면서 한편은 되게 민망하네요. 오늘은 또 이렇게 엄마와 같이 대한민국의 그런 위생관리 전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도 정말 대한민국 화장실 특히 여러 가지 그런 위생 그 시스템에 대해서 너무 깔끔하다고 인정하고 저희도 뭐 최고. 다양한 나라를 걸쳐서 왔지만 정말 대한민국처럼 깔끔한 데는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정말 너무 깔끔해가지고 또 그에 걸맞게 엄마가 말씀하신 것처럼 네. 깔끔하게 오늘부터 손을 계속 씻겠습니다. 아 씻어야 됩니다. 네. 네. 깔끔하게 손도 잘 씻고 오늘부터 네. 깔끔남? 네. 엄마는 원래 이미 깔끔녀가 됐으니까 완벽하니까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